보고 나서 구독 좋아요 안 할기가?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안녕하세요, 네이슨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대충 뭐 부산에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가 어디쯤인지는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기대인데, 남천동에 가까운 이기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와서 그냥 심심풀이로 낚시도 한번 해보고 그냥 루어도 한번 던져보고, 사실 제가 뭐 부산에서 거의 갯바위에서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여기는 뭐 그렇게 조가가 있는 곳이 아니지만은 그냥 부산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전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루어로 한번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루어 낚시, 특히 쇼어 지깅, 인쇼어에서 루어로 하는 낚시에 이렇게 빠진 이유를 갖다가 조금 설명드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나 아니면은 처음 이제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갑자기 이렇게 루어 낚시에 빠지게 된 계기는, 제가 조도방파제에서 그냥 이제 낚시가 뭐주 목적이 아니고 그냥 경치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냥 좀 걸으러 갔어요. 걸으러 걷고 이렇게 이제 그냥 낚싯대는 놔두고 조금 왔다 갔다 걷고 바다 경치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다이소에서 루어 장비가 좀 눈에 띄어서 너무 저렴해서 그냥 갖고 와서 가지고 있던 저렴한 낚싯대로 이제 던졌는데, 고등어가 물었어요. 꽤큰 게. 근데 제가 낚시를 자주, 예전에는 생미끼 낚시를 한 번씩 했었는데 전혀 흥미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고등어가 무는 순간 옆으로 이렇게 째고 나갑니다. 그런 느낌들이 제가 지금까지 생미끼로 했던 그런 손맛이랄까, 그런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생미끼는 이제 밑으로 툭툭 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저기 보이는 광안대교에서 로보트 위에서 낚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감각이 이상하게 이제 집에 가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고, 뭐 채비도 사고, 또 다른 어종으로 바꿔가면서 더 빠지게 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약간, 루어 낚시에 빠져서,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집이 수원이다 보니까, 수원에서 그래도 가까운 쪽에, 처음에는 시화방조제 갔다가 점점 더좀 내려가서 태안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뭐 야영도 할 때도 있고 뭐 여간방에 잘 때도 있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일단은 한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모르게 제가 원래 이제 이렇게 요등 쪽에 조금 통증이 있었어요. 통증이라 신경 쓰면 등이 아파지고, 그 통증으로 굉장히 뭐랄까 불안한 적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루어 낚시를 하고 나서부터 그 통증은 전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 피딩 타임 맞춰 나가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죠. 또 일찍 자죠. 피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일찍 자
먹고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마 건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취미로서 요 낚시는 특히 이제 인쇼어 루어 낚시는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던질 때 손을 위로 드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사람들은 손을 위로 잘 들고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루어는 낚시는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갯바위를 타기 때문에 정말 운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점에서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이 다른 취미에 비해서 굉장히 싸요. 저렴,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뭐 고등어 루어를 하려면은, 거의 뭐 낚싯대, 루어, 낚싯줄, 뭐 다 합쳐서, 릴 다 합쳐서 25,000원이면 고등어를 낚고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맛을. 저도 그 25,000원에 안에서 고등어를 낚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루어 낚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부시리 낚시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시리 낚시도 제일 대형 어종이죠. 그 리드하고 낚싯대하고 뭐 줄하고 다 구비해도 부시리를 잡을 수 있으려면은 제일 저렴한 게 준비하면은 10만원 정도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최근에 이제 삼치 낚시를 갔다 왔는데 삼치 낚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금액은 8만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사두면은 매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나가는 선상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용이 싸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 올해 뭐 태안이나 여러 곳을 이렇게 부산하고 태안하고 뭐 이렇게 지하 방조제라든지 저 경기도 쪽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선상에는 절대 선상 낚시에서는 절대 못 느끼는 이 인쇼어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경치가 지금 보시다시피 부산의 최고 경치입니다. 뭐 제가 태안에 갔을 때도 경치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아 이제 고기는 안 낚아도 되고 그냥 여기서 힐링하고 가도 되겠다 할 정도로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 취미생활에 이 인쇼어 루어 낚시에 진짜 경치는 정말 뭐랄까 보너스입니다. 정말 큰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런 뭐 취미생활하면서 정말 멋진 경치 자연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힐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다른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저는 특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뭐 더 부과하자면 이 그 루어 낚시뿐만 아니고 그냥 뭐 생미끼 낚시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뭐 라인이라든지 리이라든지 뭐 이런 채비라든지 이런 조합을 해서 자기가 머리 생각 자기만의 조합을 해서 자기 채비를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가 알아보고 낚싯대나 리를 구입해서 가서 직접 낚았을 때의 쾌감은 정말 좋습니다. 무슨 게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그런 요소도 굉장히 큰 제가 이 루어 낚시에 빠진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쇼어 지깅에 많이 빠졌습니다. 삼치나 부시리를 노리다 보니까 쇼어 지깅에 굉장히 지금 심취해 있는데 물론 이제 선상 낚시 가서 뭐
낚으면 좀 어렵지 않겠죠? 좀, 인쇼보다는 훨씬 쉽게 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어 정도 낚을 수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쪽에 매력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힘으로 낚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인쇼보에서 제가 그 갯바위를 선택하고, 제가 그 채비를 준비해서, 시간을 맞춰서 들어와서 낚는 그 쾌감은 저는 선상낚시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도시어부에서 매번 선상을 가는 이유는 아마, 그러니까 조가가 확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도시어부에 나오는 확신줄 프로도, 그 프로도 전부 갯바위에서 낚는 그 고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상은, 그 기록에 넣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제가 그 루어 낚시, 인쇼 루어 낚시나 쇼 지깅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의 애찬을 갖다가 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이렇게 부산에서, 제 고향 부산에서 좋은 경치 앞에서 뭔가 좋은 이야기, 뭔가 뜻깊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제일 알맞는 주제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아무 생각 없이 왔지만은 그래도 또 뭐 이렇게 여기서 힐링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낚시를 몇 번 조금 던져 보겠습니다. 뭐가 사실 뭐 나올 거는 없어요. 저도 예전에 뭐 생리끼로 이런 데서 많이 해봤는데 거의 낚시 조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번 던지고 조금 시간 앉아서 시간도 조금 이렇게 좀 멍하니 힐링도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낚시 좀 하겠습니다.